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누구죠? 저희는 CIX. 차와요, 용희 씨. 조심하세요. 어머. 네, 저희는 지금 스케줄을 가기 전에 잠깐 틈이 나서 네. 카페를 가려고 하는데 네. 그참에 용희랑 그렇게 한번 브이로그식으로 좋아요. 한번 찍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또 자주 가는 카페가 있죠. 네. 저희와 어떻게 보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헬로 스트레인저 카페입니다. 네, 그 저희가 자주 가는 카페인데 스케줄 가기 전에 회사에 잠깐 들린 겸 네. 한번 오랜만에 카페를 가보려고 저희의 최애 음료수를 정말 오랜만 아닌가요? 오랜만에 마시러 그죠? 네. 아주 기분이 좋네요. 날씨가 벌써 너무너무 추워졌어요. 그죠? 그쵸. 아, 따뜻한 거 먹을까? 저 원래 오늘 딸기라떼 아이스크림을 추가해서 먹으려 했는데. 아, 맞아. 근데 우리가 너무 추워. 생각해보면 네. 이 카페에서 따뜻한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아, 그럼 오늘 우리들이 처음으로 한번 그죠? 처음으로 따뜻한 한번 따뜻한 음료를 한번 도전을 해볼지 일단 가서 메뉴를 보고 네.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갑시다. 자, 그냥 차와요. 네. 네, 카페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메뉴. 따뜻한가요? 좀 달달한 거. 네네. 네, 달달한. 커피 들어간 거 잘 드시지 않죠? 상관없어요. 자몽티도 많이 드시고요, 아니면 밤라떼도 많이 드시고. 밤은 그 제가 하는 그 밤이죠. 네, 밥 한 바. 그만 넣는 거 같아요. 베트남 커피도 가능한가요? 진짜 맛있어. 조금 먹어볼까? 맨날 베트남 커피 우리 차갑게만 먹었었죠. 베트남 항상 고민돼. 초코 먹을지. 저는 베트남 커피 따뜻한 거로 하겠습니다. 저는 밤라떼 용인. 저는 네 추천해주신 밤라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형이 살게. 형이요? 아 진짜요? 제주머니에서 나왔는데. 나는 형이 살게. 여러분 제가 사는 겁니다. 10,0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혹시 영수증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아 제 영수증 모으는 취미자일 것 같아요. 앉아 계시면 가져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이런 건? 이런 게 된다고? 오. 삼각대가 있단 말이지. 우리 지금 옷이 네. 학교 쉬는 시간에 몰래 약간 야자 땡땡이 치고 편의점 먹는 학생들. 제가 알기로는 팬분들도 여기를 다녀왔다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서 그 저희 데뷔 때도 그렇고 팬분들께서 이벤트를 해주셨다고. 맞아요. 커플도.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받아가셨습니다. 저희 멤버들도 그때 여기 와서 받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 어떨까요? 우리 저희 원래 노잼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VR 보시죠. 저희 노잼이에요. 다른 멤버들 데리고. 멤버들은 지금 아마 회사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있거나 휴식하고 있거나 그러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날씨가. 진짜 방심하고 이 옷 안 입고 저희 의상만 입고 왔다가 맞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다시 들어가서 저는 패딩을 입고 용이도 이제 따뜻한 양털로. 아, 네, 너무 네. 좋아요. 편하게 빌린 건데. 입고 왔어요. 우리 진짜 노잼이에요. 그죠? 네, 솔직히 여기서는 뭐 재미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지? 아, 좀 가까이 할까요? 맞아. 네, 굉장히 진짜 걱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카페를 이행시 해보세요. 카페 왔다. 카페. 거기 답장을 안 했어요. 페페로 내가 먹고 싶다. 다시 해봐요. 다시 해볼게요. 제가 밤라떼를 시켰으니까 밤라떼를 볼게요. 밤. 밤에는 말이야. 나. 라떼는 말이야. 네. 오, 괜찮았어. 마무리만 좀 괜찮았으면. 네. 감사합니다. 베트남 커피 어디 드릴까요? 헐, 베트남 커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료 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밤 라떼입니다. 가면은 역시 밤 라떼입니다, 그죠? 뭐요, 왜? 죄송합니다. 형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카페에서 즐겨 먹는 베트남 커피. 와, 좋다. 한번 먹어볼게요. 오. 이거 아니죠? 뭐였죠? 드라마? 아, 스크립 가든. 스크립 가든 맞아요. 형, 이게 대박이야. 나 말 진짜로. 아니, 이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진짜로? 네. 밤도 알레르기 있어요. 제가 한 여러 번 말했었거든요. 아, 많이 알고 있어요. 새우, 렌즈. 그래, 알고 있는데. 이거로 있구나. 밤도 견과류 맞잖아. 응? 아닌가? 근데 밤도 내가 먹으면 간지러워. 아, 진짜요? 그래, 내가. 아. 저만 커피 먹어. 아, 먹어. 그 아이스크림 중에 딱 그 맛이 그냥 밥맛 아이스크림 있잖아. 밥 한 번 말고. 그, 약간. 썰이원해? 아니, 아니야. 있어, 흰 색깔 막 아몬드 맛. 밤에. 컵이 되게 무겁네. 딸기라떼 진짜 대박이에요. 아, 딸기라떼 진짜 대박. 추워도 못 먹지. 저기 여름이나 그 가야만 되는 거 맨날 먹으니까. 와, 달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스케줄을 가야 되니까 테이크아웃 잔으로 바꿔서 네. 저희가 카메라를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길을 카메라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이렇게 카페 아이템을 득템하고 회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잔으로 바꿨더니 뭔가 이렇게 밖에서 추운 날씨에 먹는 맞아요. 거 있죠? 이렇게 두 손으로 꼭 잡고 CF 아니에요? 저 지금 이거 빨리 현석이한테 먹여주고 싶어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이게 따뜻한 게 진짜 맛있네요. 제가 커피도 사줬으니까 오늘. 네? 제가 샀잖아요. 제가 샀잖아요. 유희씨. 아, 일단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스케줄도 열심히 잘 해보자고요. 열심히 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있게. 그죠? 네, 잘하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 브이로그에서 만나요.